요한복음 4장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것이 그냥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가 있었다라는 말인지, 예수님이 일부러 오늘은 이번 여행은 사마리아로 어떻게 가셔야 될 그런 목적이 확실히 있었나를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보면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더라.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이건 그냥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성경에 넣겠다. 여기는 강력하게 써놨구만요. 예수님, 그는 must, 반드시, need to go through,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갈릴리로 가는 길에 뭐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must, 반드시라는 의미는 없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오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도중에 사마리아가 나오니까 그걸로 거쳐간다.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반드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별 소리 없이 그냥 누가 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안 거쳐갈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시시한 말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거쳐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날은 무슨 필요일까? 자, 그거를 한번 봅시다. 왜 그날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나? 그거를 우리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셔야만 됐다. 자,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나고 하면 그 우물 야곱이 옛날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가 목적지야. 여기가. 제1 목적지. 제2 목적지는 이제 갈릴리겠죠. 자, 여기서, 여기에 왜 오셨냐, 이 우물가에. 이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의미는,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의 물,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우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란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가 아주 깊은 것이죠. 그리고 물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는 제 6시쯤이더라.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마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한 정오 12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는 이 지역이 더운 낮에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띠약볕에 돼가지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때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히 율법주의 그 조건적 사랑이 하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메시아 구원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예수님의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뭐 예수님도 잘 아시지. 이 시간이 되면 우물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해요? 그럼 꽝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이 시간이라야만 물 기르러 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 그 동네 여자들은 다 아침에 물을 길러서 가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다 사람들이 나올 때 물길을 나올 때 나올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는 왜? 물 길러 나오는 가장 좋은 시간, 아침 시간. 그것도 물이 어떻게 밤새도록 샘물이 나와가지고 많이 고여있을 때 물뜨기가 훨씬 쉬운데. 이 정오 때는 아침에 뭐야, 물 다 퍼고 나서 물도 별로 없어.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오는 여성은 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셨어. 참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꼭 오늘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오늘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고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자,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왔다. 사마리아라는 이 곳은, 이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본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서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열 받아 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그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와 가지고 그냥 벌을 줘서,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혼혈을, 결혼을 강제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는 피가 완전히 아시리아 그 야만인들하고 섞여 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이제 우리와 한 혈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저것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대화도 절대로 안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도 우리는 그 무지막지한 그 이방인들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망쳐가지고 우리를 버려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 볼 자격도 없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에다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벌써 가망 없는 백성으로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는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 그러니까 쟤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들여놓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뭐예요 통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예수님과 그 일행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통과해야만 됐다. 그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여자 때문이다. 이 여자 때문. 이 여자는 여러분 어떤 여자이겠습니까? 어떤 여자냐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이 나와서 물 다 터가지고 간 후에 그 대학 끝에 그렇게 나와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눈총 때문에 그래요. 전염, 나쁜 년, 더러운 년. 그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고 하면, 꽃뱀이야. 그래가지고 벌써, 남자를 다섯 명이나 꼬셔가지고 패가망신 시키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이게, 남의 남편 뺏어가지고 또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나쁜 년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많을 때 나오면 욕들을 먹고 눈총 받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 사마리아인 중에도 뭐예요? 제일 몹쓸 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라는 인간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나쁜 년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여자는 전혀 뭐가 없는 여자예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없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여러분, 참 이 지옥이란 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 이렇게 나눠놓고 착하면 천국, 나쁘면 뭐요?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볼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있는 한 이게 자꾸 하나님이 조건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천국자 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천국은 어디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상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주기도문을 뭐 지금도 뭐 외워야 되는 기도문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맨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여기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은 여러분 천국의 반대는 뭐죠? 지옥이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면서 그게 뭐냐? 천국은 하늘이고 그 반대는 지옥이다.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가 지옥이요? 여기가 지옥이요. 여기가 지옥이면 사망이 임해.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영생이요. 여기는 땅은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옥은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땅에도 뭐를 세워 그렇죠.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 천국이 천국을 일명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곳에만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지옥이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 세상 자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지라도 여기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는데 지금 너희들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거쳐서 결국은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 너희들 속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마음 속에 천국을 건설해서 지상 이 땅에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임이 천국이 되는 것. 그러니까 천국 천국 뭐가 되는 거요? 지점이 되는 거지. 그 천국 지점이 어디냐?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게 어디냐고 가보니까 그게 분당이래요. 천국의 분당. 분점이라는 얘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도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네?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그냥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이고?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응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근데 아직도 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게 된다. 그 생명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아침에 남들이 다 물 길을 나올 때 물도 길으러 나올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지옥이야. 그 지옥 속에서 남은 항상 피해야 돼. 남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곳이 천국이고 없는 곳이 지옥이다. 즉 예수님이 있는 곳이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대신에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온 땅이 예수님이 없는 곳이었어.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이었어.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온 땅이 무엇이었다? 지옥이었다. 이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확실합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 불타는 데서 하나님이 꺼내줬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지옥이었다.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왕으로서 한 여자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남편으로부터 빼앗고 남편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살인하고 동시에 뭐요? 간음죄를 범한. 둘 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죠. 그리고 다윗은 모른 척하고 그때가 다윗으로서는 무엇이었다? 지옥이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서 살고 있을 때가 지옥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옥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지옥이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을 사람들이 가지고 봐라. 그 지옥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몸은 무덤 안에 있고 그 몸속에 있던 뭐가 빠져나온다고요? 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혼만 천국에 혼만 가고 지옥에도 뭐만 가요? 혼만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있었고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다. 그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부자가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옥 가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 그렇죠? 또 좀 보세요. 좀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서, 어이고, 지옥 갔는데 뭐가 있어? 천국 갔는데 뭐가 있어? 손가락이 있어. 혼은 손가락이 있게 없게? 없어요. 혼은 비물질적인 그 무엇이고 형태를 가지지 않은 것이 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뭐요? 혀를 식히게 하소서. 아이고, 지옥 가도 뭐가 있어? 혀가 있어. 그래서 혀가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네. 혼은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손이 없어지고 너의 뭐예요? 온 뭐가? 지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가 지옥 간다고? 몸이. 근데 왜 혼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걸 성경을, 저는 이제 성경을 잊잡듯이 보거든요.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무엇을? 몸을 모두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는 지옥은 뭐가 가는 거요? 몸이 가는 거라니까. 몸, 혼과 몸을 모두, 그렇죠? 동시에 지옥에서 내려주실 수 있는. 놀랬죠? 뭐 이런 증거는 제가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여러분 누구의 관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가 옳지.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으로 갈 때 뭐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불은 뭘까, 불? 성경이 말하는 지옥불은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말을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3장.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혀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므로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버리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나쁜 말, 조건적인 말. 이것이 우리를 불태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지옥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요? 여기고 여기에 있는 누구? 악령들이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야. 제가 이 지옥 문제 때문에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참 제가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좀 설득을 좀 시키려고. 예. 그래서 그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나가서 이상 박사님 지옥이 없다 하더라 뭐 이래서 하면 제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어떻게? 입 다물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왜? 지옥이 없다 한다고? 이상구 박사. 그 엉터리네, 그 자식.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이 지구가 없어질 때, 그렇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로. 자, 사망과 무엇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영 뭐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져? 사망도 없어지고 무엇도? 지옥도. 사망도 없어진다는 것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그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뿌리가 없어지면 사망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땅입니다. 처음 땅은 사라지고 다
받아도 더 이상 없더라. 하, 그런 새 땅이,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지옥은 어디 갔죠? 불못에,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블랙홀로 빠졌답니다. 블랙홀로 빠졌다면 모든 것은, 모든 이 물체는 지구 혹은 태양 이런 것도 블랙홀에 빠졌다면 그냥 에너지로 변해버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요즘 블랙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블랙홀이 발견되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응. 과학적으로도 옳다는 말이 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착하면 천국, 못되면 뭐요, 나쁘면 지옥,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머물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3000포로 빠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어떤 여자? 청녀 중에 청녀. 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그 말이 뭐예요? 물을 좀 떠주면 좋겠다. 네. 장녀가 주는 물을 어떻게 마시겠다는 거예요. 벌써 그것만 해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 더러운 새끼야, 네가 주는 물을도 안 마실 거야. 우리는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신분을 잘 알아. 그래도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떠주는 물을 마실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이 여자는 뭐예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야,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이며 거기다가 뭐예요? 창녀 중에 나쁜 년 중에 나쁜 년인 자기에게 뭐라고 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 여자한테 하기 위해. 왜 이 여자한테 자기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 많을 때 와서 하지, 전도를 하지. 왜 이 여자 혼자만 있을 때 예수님이 왔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갇히네요. 3년 반을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는 한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서 과부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중 이스라엘 과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이 시돈 땅이라는 땅도 요즘 말하면 레바논 아마 그 지역인데 아주 해안가 쌍놈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미신 우상 숭배가 많고는 그 당시에 있는 페니키아 뭐 이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가 시돈 땅의 그 이방인 과부 그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창녀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도 창녀들이 많았지만 그 창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창녀에게 찾아.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문둥이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가 치유해 주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치유해 준 사람은 문둥병자는 누구뿐이다?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엘리사가 치유를 해줬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좋아요 나빠요? 나빠. 왜 나빠요? 그 문둥병에서 다 그 이스라엘의 문둥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시리아에 있는 나만이라는 그 나만은 군대 장관이야.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자인데 그 사람만 낫게 해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뭐요? 다 열받았다 그랬어요. 왜 열받았어?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싫어하고 누구만 사랑한다? 이방인만 사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문둥이가 많고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고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왜 그렇게 장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마리아에 가서 이 장녀 중에도 가장 악질 장녀를 찾아가서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는 장녀지 이년아 이게 아니고 회개하면 구원해주지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 장녀를 그 사마리아에서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인간이야.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 물 좀 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그 아무도 사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어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말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눈총 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네. 저리 가이냐라 뭐 이런 대접을 아이 유대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해보잖아. 그 이 여자가 그 한마디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기한테 뭐예요?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람 취급을 해줄까?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뭐예요? 교제가 없다는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낫겠네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 유대인들은 상종을, 자기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남자는 유대인과는 뭐예요? 다르다 하는 것을 일단 느낀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러 온 네가 찾고 있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장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이 여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이러한 자기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일 때만 자기는 가망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여자 찾으러 왔어요? 이 여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는 가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너는 가망이 있잖아.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싹 듣고 그 생각은 결국 무슨 생각으로 발전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며 저 같은 인간 말종도 나쁜 인간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를 찾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